벌써 떠날 준비가 된 거야? 응, 방금 끝냈어. 릴리나, 콜로니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차피 우주로 가는 건 이브잖아. 우린 테트라포드에 남아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시야가 공유되니까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긴 하지.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자. 이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브, 아담, 잠깐요. 응?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잠깐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딘데? 그... 에이도스 나인으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 어렵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곳에 제가 숨어 지내던 공방이 있어요.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 릴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고마워요. 이런, 공중 2호경용 네이티브들이 깔려있어. 이대로 접근하는 건 어렵겠는걸? 우회해서 가면 안 되나요? 다른 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내려서 해결할게. 다 처리하면 합류하자. 이 부근에서 세 마리가 감지되고 있어. 부탁할게, 이브.
막혔어. 다른 길로 가보자.
다가가는 수밖에. 수가 좀 많아. 모두 여섯 마리야.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 헤매지 않게 길을 잘 기억해두라고.
쪽이라면 무난히 뚫고 갈 수 있을 텐데. 추락하는 거 예전에 다 봤거든. 이렇게 머나먼 길인지는 저도 몰랐네요. 릴리, 넌 왜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낸 거야? 전에는 네이티브들이 거의 오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과거의 녀석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진화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수중에 사는 네이티브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어. 자, 슬슬 다시 길을 가자고. 아직 처리해야 할 녀석들이 남았어.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테트라포드를 띄울 수가 없다고.
높아서 내려갈 수 없겠어. 레일을 따라서 계속 가보죠. 여기서 코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겠어. 그런데 위로도 가는 길이 이어져 있어요. 이브, 선택은 네가 해. 공방에 도착한 다음에 할게. 흐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용케도 오래 버텼네, 릴리. 예전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 아니에요. 어서 올라가 봐야죠. 수상한데. 잘했어, 이브. 근데 돌아오려면 어떡하지? 한참 걸리겠걸. 옆에 타고 올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고마워. 곧 갈게.
쿠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거야. 고생했어, 이브. 고마워요, 이브.
우와, 여긴 식물들로 가득해. 그리고 작은 새들도. 릴리의 아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 가든이에요. 구경해보세요. 그럼 저는 잠깐 비밀 작업실에 다녀올게요. 이런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야. 이런 장소에서 희귀 식물들이 이렇게나 자라다니. 이곳은 좀 다른 느낌이 드는군. 릴리가 얼마나 여길 아꼈는지 알겠어. 아, 맞아. 그 녀석에겐 특별한 보금 자리 같아. 혼자 있기엔 아까운걸? 혹시 모르니 샘플이나 몇 개 챙겨가야겠군. 다 챙겼어? 네, 하나만 빼놓고요. 뭔데? 실은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았던 동료가 있거든요. 이베리스. 콜론이 최고의 해커이자 가장 소중했던 동료예요. 바디셀 손상으로 1년 전에 잠들어버렸죠. 릴리. 줄곧 혼자 줘서 미안해, 이베리스. 자주 찾아올게. 여긴 이베리스의 기억과 함께 딥 알고리즘 해킹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죠. 이베리스. 나야말로 부끄럽네요. 확장 시스템의 영. 아픔 없이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릴리도 마찬가지고. 맞아. 슬슬 출발할까?
알지? 아담? 내 말 듣고 있어? 미안. 사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래도 사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브, 넌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난 혼자여도 할 수 있어.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릴리,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브도 릴리와 같은 생각이야? 우릴 믿고 다녀와, 아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만 마. 특히 릴리 너. 실력발휘 좀 해볼까나? 통신 상태 좀 체크할게요. 감도 어때요? 깨끗하게 잘 들려. 오케이, 거침없이 가보자고요. 궤도
왜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어? 주변에 생명체 반응해. 조심하세요. 많은 것 같아요. 기계형은 까다로운데. 아니야, 알 것 같아.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면 돼. 우선 스캔해보자. 위로 뭔가 감지되는데요?
릴리, 혹시 아담한테서 온 소식 없어? 릴리? 릴리! 아,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잠깐 백업해놓은 레고씨를 열람하느라. 역시 신경은 쓰이나 보지. 조작된 정보가 아닌지 검증을 해보려고요. 그것도 좋지만 맡은 역할은 제대로 해줘. 네, 믿어주세요.